준비 됐습니다. 네, 시작하십시오. 네, 저는 여기서 오늘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나는 왜 이 제품을 만드는지. 두 번째들은 소비자들은 그럼 왜 우리 제품을 사는지입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이태리 푸사의 최고급 가죽으로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. 일반 가죽보다 두 배에서 네 배 이상 비싸가지고 프랑스 명품 회사들도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가죽입니다. 그럼 이 제품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? 사실은 이 제품은 자동차 생산될 때 그리고 폐차될 때 발생되는 가죽 폐기물을 활용해서 만든 제품입니다. 이를 통해서 환경은 물론 생산 단가를 60% 이상 낮췄습니다. 여러분이 오늘 타고 오신 자동차가 폐차되기 전에 평생 간직할 수 있는 멋진 가방이 된다면 이 또한 멋있지 않겠습니까? 저희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.